70여 년 전 4.3의 현장에서 쓰러져 간 이들. 그 아픔의 현장에서 그들의 넋을 위로하고 보듬는 해원 상생 곳, 그 현장으로 가봅니다. 고요한 숲속이 사람들 발길로 분주하더니 특별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총에 맞은 처선 있네, 칼에 맞은 처선 있네. 오리경 신청겟 신매 없네다. 제주 곳곳에 남아있는 4.3의 아픈 현장을 찾아가는 현장 위령제. 벌써 20년을 훌쩍 넘겼는데요. 올해는 이곳 관음사가 자리한 한라산 아미봉에서 열렸습니다. 굿과 신앙송 설치 작품 등 다양한 예술 행위로 사람과 자연을 치유하고 보듬는 자리죠. 혼을 부르는 초혼 풍장을 시작으로 굿을 여는 초감제가 이어지는데요. 대한민국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75년이 지났으니까 포용의 역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들의 과오가 있다 하더라도 이제 그들의 이름들을 부르고 4.3특별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희생자의 규정처럼 그들을 우리가 희생자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게 진정한 4.3의 해결이고 그야말로 정의로운 역사 해결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의미에서 해원 상생 것을 여기서 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꿈꾸며 산으로 갔던 사람들. 이념의 갈등 속에서 그 순정한 마음들은 인정받지 못하고 여전히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곳 관음사 일대는 4.3 당시 치열한 격전지의 한 곳입니다. 여기 관음사 주변이 4.3 봉기 이전에는 그 흔히 삼부대라고 하죠, 유격대. 들의 근거지로 쓰였던 곳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초토화 시기 이후에는 토벌대들이 올라와서 제2연대가 주둔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산 사람들도 있었고 또 토벌대들도 있었던 어떤 4.3에 있어서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라산으로 가는 중요한 길목이었던 관음사는 4.3 당시 유격대와 토벌대가 첨예하게 대치했던 곳인데요. 한때 토벌 작전 중에 관음사가 불에 타 소실되기도 했습니다. 부당한 세상을 바꾸고자 했던 사람들의 꿈은 이 숲 어딘가로 흩어졌을까요? 돌아오지도 세상에 올바로 서지도 못한 이들이 바람으로 빛으로 말하는 듯합니다. 이날 현장에는 4.3 당시를 증언하거나 영혼을 위로하는 다양한 설치 작품들이 마련됐는데요. 또한 격전지 현장에서 수거한 다양한 유물들이 전시됐습니다. 다양한 총기류와 피난민이 미처 챙기지 못한 숟가락 등 70여 년을 거슬러 그때 참혹했던 날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4.3 통일의 길 마중물이라고 한 단체에서 이제 중흥안 위에 이제 밀림 지역에 그때 4.3 당시 피난민들 그리고 당시 올라갔던 이제 무장대원들이 삼들을 추적하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여기 전시하고 있는 물품들은 사선과 관련해서 조사되지 못한 지역, 중상한 위에 이제 밀림 지역을 조사하면서 찾은 이제 물품들입니다. 주로 보면 피난민들이 사용했던 뭐 숟가락, 깨진 항아리, 깨진 솥들, 그리고 또한 전투가 있었던 곳에 이제 탄피라든가 철창, 그리고 여타의 물품들 이렇게 이제 좀 조사된 것들을 일부 이래 전시하려고 이렇게 가져와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아픔 뒤에는 평생 고통 속에 살아온 유족들이 계시죠. 그 아픔을 나누고 함께하는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사산 끝났다는 소리에 제주도를 들어왔는데 이제 잡혀가지고 이제 그 재판을 받게 됐는데 같이 활동하던 그 김형사라는 분이
총 싣고 신촌으로 배에 해가지고 들어왔다라고 그렇게 이제 거짓 증언을 해가지고 결국은 아버지가 이제 재판 받자마자 거기 공항으로 가서 돌아가셨다라고 그렇게 듣고 있거든요. 대한민국 국민이면 그래도 그분들이 마을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셨다고 생각해 주시고 앞으로도 이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이사장님 가장 열심히 해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살았는데도 지금 돌이켜보면 항상 아 그때는 왜 그렇게 못했지? 이런 후회가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제가 주위에 그 조언을 해줄 분이나 의논할 분들이 안 계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착오를 좀 많이 했다라는 거 그런 것이 아쉽습니다. 너랑 제발 끼어들지 말라잉. 우리 집이 남자는 누 혼한디 네가 감옥에 가불면 누가 반일을 하느니께. 어머니 경에도 나만 빠지면 되구가. 다들 싸우는디 걱정 맙소. 매일 오실 거다. 역사를 위해 훗날 우리의 후손한테 부끄럽지 않은 조상이 되기 위해이라도 나라 갈라지는 걸 반대하는 항쟁을 보여줘사옵니다. 지는 싸움이라도 싸워서 싸워야 마심. 산곡은 피고 당신은 가고 간 사람들도 남겨진 사람들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상곡 부를 때는 감정이 좀 많이 올라오는 게 죄송하지만 그렇습니다. 75년만 비로소 호명해준 이게 후손들이 도리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의롭게 싸우다 외롭게 죽어간 사람들 역사에도 지워지고 그 흔적만 한라산에 남아있는 사람들 산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두 번 죽어간 사람들 우리가 애써 다시 이름을 불러야 할 그래서 다시 살아 돌아올 사람들, 산 사람들, 한라산의 의인들.